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이제 화면에서 만나보셨듯이, 자, 캐스퍼가 대박 행진을 벌이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경차가 굉장히 완전 사라졌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다시 어떤 부분이, 그 디자인을 보니까 이쁘긴 하더라고요. 근데 디자인만으로 이렇게 됐을까? 디자인은 예전에 일본 경차 인기 있을 때뭐 그런 스타일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예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네. 닛산도 옛날에 박스카라고 뭐 이오리카라고 인기 있었던 닛산도, 그러니까 닛산 전체가 철수하기 바로 전에 닛산이 경차를 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안 됐어요. 아무리 이오리카 뭐 어쩌고 해도 박스카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닛산이 박스카를 뺐거든요. 그 뒤로는 뭐 제대로 된게 없었죠. 기아의 레이 정도? 근데 그 뒤에 뭐 현대자동차가 경차를 할 것인가? 왜냐면 다 철수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네. 외국계 회사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게 무슨 단순히 그것만 아닌 것 같아요. 단순히 경차를 오랜만에 내놨다만은 아닌 것 같고, 여기에 많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위탁 생산 맡은 데가 광주 글로벌 모터스거든요. 그래서 광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 부분.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광주 이용섭 시장 두 분이 이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의미 부여가 되는 경차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 있어요, 지금 이게. 뭔가 그 사회적인 어떤 이슈를 던지는 그런 아이템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의미가 있다. 단순히 경차가 팔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거를 이슈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띄운 걸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단순히 그렇게 띄워서 또 되는 것만 아니고, 어쨌든 캐스퍼 사전 계약 첫날 지금 18,940대 나왔네요. 예. 그래서 종전 최고였던 게 그랜저가 17,294대였네요. 그래서 현대차 내연기관차 중 역대 최다 기록인데, 그냥 전체 중 최다죠. 네. 지금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차 한번더 팔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연말까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광주 글로벌 모터스 있죠? 이거 GCM. 되게 대단한 약자인 것 같은데, 광주의 G와 글로벌의 GGM이에요. 예. 그래서 연말까지 12,000대 만들고 내년부터 연간 7만 대를 지금 만든대요.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가 아토스가 19년 전에 나왔었던 경차인데, 19년 만에 지금 경차를 만들었어요. 아, 거기다가 네. 지금 국내에서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첫 차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있죠, 이게. 네. 지금 경차가 단순히 뭐 예전에 닛산의 박스카가 망하고 일본의 경차 스타일은 우리나라에서 안 먹힌다. 그래서 막 직구로 막 어렵게 사고 막 이랬었던 부분을 해소해 준다. 그 부분도 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져 있다. 거기다가 흥행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이게 경차 시장이 다시 열릴 수도 있는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막 여러 가지 사설도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예. 이거에 대해, 캐스퍼에 대해 굉장히 의미 부여를. 그러니까 경찰에서 되게 사이즈는 작은데 거기에 부여되는 의미는 엄청나게 빅 사이즈예요, 지금. 예, 그럼 이렇게 내연기관차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럼 또 부품주가 또 인기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부품주가 인기가 있겠죠. 지금 워낙에 수소차, 기아차, 네. 수소차나 그 전기자동차 부품주에 지금 완전히 뜨거운 지금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게 캐스퍼가 보니까 스파크랑 모닝 레이 있죠? 예. 그거보다 1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이 싸요. 아, 비싸요. 이게 옵션을 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나왔다는 거는 내년도에 그 7만 대를 생산한다는 그 아까 발표 있죠? 그 발표가 그 7만 대를 다팔수 있는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7만 대를 팔 때, 7만 대를 생산한다고 했으니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12,000대고, 82,000대를 내년까지 생산을 할 텐데, 82,000대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광주형 일자리를 한다고 해서 그 의미 부여를 해서 광주의 일자리도 창출했는데, 결국에 거기서 공장에서 만들어지면 부품사들도 그만큼 할 일이 또 생긴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약간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물론 엮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안 엮일 수가 없겠죠. 자동차 부품주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만든다고 하니, 우리나라는 대부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벤더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만든다고 하니
당연히 수소자 전기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회사들은 전환을 시켜서 그쪽으로 엮여 있겠죠. 엮여 있는데 오늘 하는 거는 특히나 이제 내연기관 전문 부품을 만들다가 그 뭐 수소 전기차 엮인 건 있긴 하지만 그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테마주라고 해서 급등했던 주식들 말고 안 간 것들. 예, 그거 위주로 지금 준비를 했어요. 물론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이게 지금 다 중소형주고 거기에 막 요즘에 안 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정치 테마가 낀 것도 있고요. 아까 수소 전기차로 많이 낀 것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수소 전기 테마라고 요즘에 불리우는 막 급등했던 것들. 그거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들이에요. 일단 첫 번째 화신전공이거든요. 네. 화신전공은 자동차 조향장치 주요 구성품을 만들어요. 조향장치 방향 쪽. 여기에서 샤시류, 정밀 가공부품, 보수용품 이런 것들을 만들고요. 샤시는 그냥 자동차의 뼈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주요 거래처가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예. 라인이고 품목별 매출 비중을 보면 샤시 부품이 34%, 그리고 원서 재가공이 34%로 두 개가 제일 많아요, 지금. 샤시류, 뼈대류를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정밀 가공 부품하고 보수용 부품이 7%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의 주요 그 벤더고, 그리고 샤시 부품을 주로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전공이 정밀 공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종 공업입니다. 이게 다른 걸로 좀 엮였는데, 자, 이거 수소차나 이런 걸 엮였는데, 보시면 간 게 없어요, 주가가. 세종공업은 매출의 90%가 머플러랑 배기가스 정화기입니다. 예. 머플러 뒤에 그 연기 빠져나오는 그 관, 그게 머플러잖아요. 네. 뒤에 옛날에는 막 두 개 튀어나오게 달렸었는데 요즘에는 예쁘게 막 안에 들어가 있고 이래요. 옛날처럼 그렇게 안 돼 있고. 뭐 요즘엔 다 그렇죠. 예전에 안테나도 있었는데 요즘에 샤크 안테나로 숨겨져 있잖아요. 다 그런 식인데 어쨌든 매출의 90%가 머플러랑 배기가스 정화기. 이쪽 부품을 완전 전담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엮인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서 수소 연료 전지차 핵심 부품인 스택용 금속 분리판 사업 이거 진행한다고 해서 자회사 이슈로 수소에 얽혀 있긴 한데 네. 얽혀 있는 것 치고 너무 안 간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갖고 온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모토닉입니다. 모토닉이요? 자, 다 안 갔어요. 안 간 것들만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엔진 LPG 연료 분사 LPI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요. 그리고 엔진의 부하 조건에 따라 실린더 밸브를 개폐하는 것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 조절 장치인 CVVL 이거를 만듭니다. 그 실린더 운동을 통해서 엔진이 가동되는 내연기관의 원리는 아시죠? 거기서 이제 밸브에 어느 정도를 엿았느냐 그 네. 조절해주는 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변속기에 장착되는 피스톤 클러치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이것들도 내연기관차 핵심 부품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만약에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로 가버렸을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완전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캐스퍼는 내연기관차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뭐 전부 다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뭐 제네시스도 다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그 경차라는 새로운 라인업도 손을 댔고 내연기관차도 포기를 안 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내연기관 부품을 주로 만드는 벤더들이 완전히 죽진 않는다. 네. 이거를 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종목은 네 개를 준비했는데 대원광업입니다. 자, 대원광업 차트가 다 똑같아요. 안 올랐어요. 지금 아까 전에 화신전공만 조금 갔죠. 이거는 약간 그 정치 그쪽으로 엮여서 그래요. 네. 근데 그거 빼고는 그림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원광업 같은 경우는 뭐 전문이냐면 스프링 전문이에요, 얘는. 스프링. 그러니까 대원광업 하면 그냥 딱 스프링을 떠올리시면 돼요. 스프링이 들어가는 데가, 그러니까 차에 100개 정도 들어가요, 100개. 스프링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제일 그 생각이 나는 거는 시트 밑에 있는 스프링 있죠. 네. 우리가 약간 충격을 받았을 때 통통 튀지, 이게 막, 자동차 시트가 팍 꺼지지 않잖아요. 그 밑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그 문짝에도 있고 그 말고도 숨겨져 있는 스프링이 엄청나게 많죠. 차에 들어가는 100여 개의 스프링을 대형 광업이 다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시트 제작 여기도 지금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스프링하고 시트 이쪽을 대형 광업이 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내연기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우리 큰 것들 있잖아요. 현대모비스, 만도, SL 이런 대형 부품주들이 아니고 중소형 부품주를 갖고 왔어요. 시가총액도
그 대, 뭐 만도, 뭐 현대모비스, SL 이런 것보다 훨씬 작아요. 대형 광업 같은 경우는 스프링 시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화신전공, 세종공업, 모토닉, 대형 광업 여기에 다 뭐 수소차로 엮인 부분도 살짝 있고 정치 테마주로 엮인 부분도 살짝 있는데 다 공통점은 오랫동안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차 라인에다가 내연기관차 부품을 납품해왔던 오랫동안 그것도 오랫동안 어느 정도냐면 60년이 넘는 기업도 있어요. 네. 그런 기업 그런 그 업력을 갖고 있는 거기서 이제 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입맛에 따라서 또 잘 변형시켜가지고 시대의 트렌드를 더 탄 기업도 있는 거고 그게 내연기관 전문으로 해서 아직 못 바꾼 기업도 있는 거고 그런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내연기관 부품을 납품했다는 이력은 공통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랫동안 납품한 공통점이 있는 네 개의 기업을 이제 가져오셨는데 일단 주가가 좀 안 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상승 못했던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수소차, 전기자동차 전문 그런 테마로 엮인 거는 엄청나게 뜨겁게 가는 지금 상황이죠. 지금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 완전히. 그래서 지금 잘 간 것들 많이 있잖아요. 갑자기 얘기하려고 생각했는데 뭐 수소나 전기자동차 쪽으로 너무 많이 갔잖아요. 물론 전기자동차는 그 뭐 음극재, 양극재 뭐 그 밸류체인 상에서 많이 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갔고 네. 수소부터 시작해서 스택 뭐 심장 만드는 스택부터 그쪽 금속 찾느라 그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보니까 소재 쪽이 많이 갔어. 제일 많이 간 게. 요즘에 전기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간 거 지금까지도 뜨거운 거 가장 뜨거운 거 뭐죠? 가장 최근에 테슬라에서 뭐 터진다고 해가지고 LNF가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LNF는 양극재 소재를 만든 업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배터리 관련 소재, 배터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 쪽으로 간 거고 이제 또 수소 쪽으로 간다고 해서 수소의 스택을 만들거나 스택에 연결되는 밸브를 만들거나 아니면 수소 자체를 만드는 아니면 수소를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인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러니까 소재 업체들 위주로 가버렸어요. 지금 다. 그리고 자동차를 전통적으로 그냥 부품주 납품하던 업체들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쉬면서 다 쉬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쪽으로 안 온 거죠. 지금 보시면 큰 것을 오늘 안 갖고 왔다고 했는데 큰 것을 흐름을 보려고 조금 봐보면은 다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현대모비스나 만도 지금 다 이렇게 쉬고 있죠. SL도 그렇고 다 이렇게 쉬고 있어요. 완전히 소재 쪽으로 쏠려버린 가운데 이 부품주들은 완전히 지금 쉬고 있는 거죠. 현대차나 기아 가지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너무 답답하실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 기아, 그다음 SL, 현대모비스, 만도 다 이런 식이거든요. 현대위아, 그렇죠? 다 이런 식이에요. 여기서 10개월 선을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흐름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현대자동차 같이 이렇게 10개월 선을 붕괴시킨 거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아나 그렇죠? 기아 그리고 예, SL 이렇게 10개월 선 지키고 있는 것들 있죠, 지금? 만도는 살짝 네. 깨졌고요. 현대모비스도 깨졌고요. 이런 것들 이 중에서 그 현대위아 이런 거 10개월 선 지키고 있는 거는 요 중에 조금 세긴 한데 전체적으로 다 눌리고 있죠. 그리고 오늘 갖고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은 화신전공은 약간 그 테마가 껴서 빼고요. 대원광업 그리고 모토닉 세종공업. 자, 거의 유사합니다. 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라는 우두머리 밑에, 우두머리가 밸류체인 상단 밑에 있는 대형 부품주, 소형 부품주가 다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약간 쉬고 있거나 오르지 못했거나. 예. 답답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소재업체를 지금 불타기를 해가지고 다시 거기서 또 뭐 LNF도 그랬지만 LNF도 워낙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거기서 다시 30%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이 자동차 부품주가 아직 죽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의 이 캐스퍼의 그 성공이 조금 이런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약간 길목 지키기를 하는 관점에서 가져온 거죠. 아, 네.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뭐 그 밑에 대형 부품주나 지금 오늘 갖고 온 중소형 부품주들이 워낙에 지금 소외를 받았어요. 2021년 들어서 너무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대원산업 같은 거 이거는 자동차용 시트 가죽을 납품한 업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2020년의 상승에 비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여기에 물리셔서 아무 행동을 못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좀 자동차 부품주로도 좀 매기가 올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전기자동차 수소차로 너무 몰렸는데 사실은 내연기관차가 지금 내일 당장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연기관차를 갑자기 수소차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해서 타시는 분들이 1, 2년 탄 거를 폐차시키진 않을 거예요. 그럼 현대모비스의 부품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그런 거에서 이제 살아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너무 시장에서 이슈가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여기서 수급이 싹 다 빠져나간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 순환매가 도는 것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현대차, 기아 이 완성차 업체를 기점으로 전통적인 부품주들을 손대고 계시다가 소외를 당하신 분들은 지금 굳이 무리해가지고 이거를 손절해가지고 그쪽으로 따라가기보다는 이쪽을 지키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 건드린 쪽은 중소형 부품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 부품주는 중소형 부품주의 그 어떤 길을 알려주는 어떤 그런 잣대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캐스터 돌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차의 주가 모멘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현대차도 이제 좀 반등을 할 때가 됐죠. 2021년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죠. 예. 아니, 물론 이렇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은 컸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걸 가지신 분들의 기대감을 너무 저버리는 얘기를 하기는 좀 그러니까 2021년 초반만 해도 28만 9천 원을 가면서 여기가 이 지금 2012년에서 15년에 박스권을 뚫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매물에서 지금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그 5년간의 천장 매물에서 무너졌는데 다시 한번 도전하러 가야죠. 지금 그래서 이 기술적인 모습도 현대자동차가 10개월 선이 깨지긴 했지만 다른 것을 다 감안해봤을 때 예를 들어 기아 같은 경우 기아는 조금 더 좋아요. 기아는 지금 보시면은 2010년과 12년에 고점을 돌파해놓고 그 위에서 쉬고 있거든요. 예. 조금 이게 또 기아가 낫긴 한데 현대차는 사실 그 부분이 제 생각엔 큰 것 같아요. 소나타가 약간 놀림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K5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소나타가 좀 실망스러웠다. 여러 면에서. 그리고 K5에 뒤진 그 부분. 그러니까 내연기관에서만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수소차, 기아차 빼고. 그런 부분을 경차인 캐스퍼에서 건드려서 조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고 그랜저도 조금 약간 얘기거리가 많이 나왔지만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잘 팔렸어요. 잘 팔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중형차 라인업에서 뭔가 하나만 해주면은 좀 반전의 계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외국 그 미국 쪽에서 풀리는 부분 있잖아요. 미국 네. 쪽에서 이제 풀릴 부분이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가면서 풀릴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대를 하고 지금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이걸 무리해서 현대차를 버릴 필요는 없다. 그래서 25만 원 수준은 다시 회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내년까지. 기아는 사정이 더 좋기 때문에 얘네도 이제 10만 원을 향해서 다시 가지 않을까.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그런 흐름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밑에도 이제 다 돌겠죠. 현대 위아, 현대모비스, 만도, SL, 그 다음에 오늘 뭐 말한 모토닉, 대원광업, 화신전공, 대원, 세종공업, 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뭐 전기자동차 소재나 수소차 쪽으로 너무 이슈가 쏠려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연기관차 짝 조그만한 경차 캐스퍼가 약간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신호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경차가 부활했다 이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도 내연기관차 부품주들이 소외된 부분을 약간 순환매가 매기가 조금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캐스퍼의 이 성공이 좀 가져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캐스퍼는 지금 전기자동차나 수소차자동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연기관차의 경차로 성공하는 이 부분. 그래서 내년도까지 8만 2천 대의 이 생산, 예. 그 밑바닥에 들어오는 내연기관차 부품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 지금 부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오늘 뭐 당장 기아, 현대차 뭐 오늘 사가지고 이거를 수소차 뭐 오늘 당장 LNF가 더 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런 거를 텀을 막 너무 그 좁혀서 생각하시면 또 오류가 나니까 예. 이건 조금 중기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당장은 이제 버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2월 기다리셨는데 이제 버리기에는 솔직히 예. 자 기아 자동차 7개월 기다렸고 닭 7개월 이상을 기다렸거든요. 지금 이거를 7개월 이상 기다렸는데 여기서 손절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보기에는 작년에 너무 크게 올라서
그게 연속으로 그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역사상 이렇게 1년을 이렇게 상승했는데 2년째까지 이렇게 상승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을 쉰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쉬어서 이 올해는 아쉬울지 모르는데 내년에는 이게 좋아요. 올해 만약에 오버해가지고 이걸 더 갔다? 그럼 내년도에는 후유증이 더 컸을 거예요. 산이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고립파이겠죠. 근데 기아자동차를 보면은 옆으로 횡보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희망이 있는 거죠, 지금. 네. 왜냐면 조정을 할 때는 거래량이 싹 다 줄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싹 내리막을 걸으면서 지금 옆으로 조정을 시켰는데 그것도 2011년, 12년 박스권 위에서 조정이에요. 근데 기아는 기대해보만 하고 현대자동차도 캐스퍼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것도 나왔잖아요. 승합차도 지금 반응이 괜찮아요. 뭐 유리가 깨지고 뭐 이러긴 했는데 현대자동차 승합차도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형차에서만 조금 하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네 개 부품주를 가져오셨는데 투자 매력도를 좀 따져보고 싶은데요. 탑픽이 어떻게 나올까요?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걸 종합했을 때는 세종공업이 제일 조금 좋은 것 같고요. 세종공업이요? 네. 제 개인적으로요. 왜냐하면 네. 하신전공은 지금 정치 테마로 조금 엮여 있는 상태고 시가총액이 작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종공업은 물론 거기에 기대기만 할 거라 제가 가져온 건 아닌데 지금 자회사의 수소 쪽이 얽혀 있는 게 있어요. 플러스 네. 알파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든 이동평균선을 이제 다 뚫었어요. 드디어. 세종공업이 2015년도 이후에 2015년에 20개월 선이 깨진 이후에 보시면 정말 고생을 했거든요. 오를만 하면 장기동평선 네. 계속 막히고 2020년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폭등할 때도 그때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밴더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동평균선을 뚫지를 못했어요. 120개월 선을. 드디어 뚫었거든요. 지금. 드디어. 예쁘게 차트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조금 슈팅에 모멘텀이 지금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꼽자면 세종공업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볼까요? 모토닉하고 대원광업. 대원산업이 아니고 대원광업이에요. 대원광업은 좀 약한데 이거 마찬가지죠. 대원광업이 이 밑에서 똑같은 모습이었는데 세종공업은 뚫었는데 대원광업은 못 뚫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세종공업이 낫겠죠. 둘이 모멘텀이 비슷하다면 네. 비슷적인 게 좋은 게 좋겠죠. 그다음은 모토닉이 좋은 것 같아요. 이걸 꼭 순위를 이렇게 나누는 건 네, 그냥 네. 제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세종공업, 그다음 모토닉, 대원광업, 그다음 화신전공. 저는 요 순서대로 그냥 기술적으로 나눴어요. 네. 기술적으로 장기이동 평균선이 머리 위에 있다는 거는 매물대가 위에 쌓여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돌파할 때 힘이 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세종공업이 여러 이슈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가장 강할 수가 있겠네요. 이 네. 매출의 90%가 머플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도 좀 연관이 있죠. 내연기관차 예. 그리고 가스 이게 발생이 된다. 배터리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는 이게 안 나오잖아요. 검은 연기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네. 이 세종공업이 머플러를 전문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연기관차는 거기에 연관이 깊다. 그리고 수소 쪽으로도 하고 있으니까 양쪽에 발을 얹히고 있기 때문에 좋다. 아마 그 모멘텀 때문인지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은 수급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건 좀 슈팅을 기대해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13,000원, 14,000원 라인 정도까지. 네. 예. 오늘은 캐스퍼의 대박 행진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